자, 김동식 씨의 사연 하나 더 읽겠습니다. 학창시절 친구라는 별명을 가진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친구처럼 편하고 좋은 선생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선생님의 말버릇 때문이에요. 항상 애들을 혼낼 때 친구처럼 물어보셨어요. 누구 아버지 뭐 하시노? 누구 아버지 뭐 하시노? 게다가 문학 선생님이라 그런지 늘 감정이입을 하셨는데 어떤 식이냐면 누구 아버지 뭐 하시노? 택시하는데요. 누구 아버지는 니 공부 시킬라고 어린 놈의 자식들을 술 퍼먹고 반말 찍찍해대도 웃으면서 참으시고 거스름 또 몇 분에 굽실거리고 똥이 매려워도 손님 때문에 참고 앉아갖고 힘들게 운전하시는데 니가 그러면 되겠나. 죄송합니다. 그럼 맞아야지. 이건 너가 아버지를 대신해갖고 때리는 거니까 탈게 파더라. 알았나. 그리고는 레알 감정 이입된 스윙으로 매질을 하셨어요. 퍽퍽퍽. 그러는 두 명이 수업시간에 떠들다가 걸려서 앞으로 불려나왔습니다. 화가 난 선생님은 한 여자한테 소셨어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용원 하시는데요. 너가 아버지는 니 공부 시킬라고 의자에 앉도 못하고 하루 종일 서서 손가락에 가위 쭉 새기며 개기름 낀 머리 냄새 올라오는 거 참아가면서 손톱에 비듬때 끼워가며 돈 버시는데 네가 그러면 되겠나. 죄송합니다. 그럼 맞아야지. 이건 누구 아버지를 대신해서 때리는 거니까 달게 받아라. 퍽퍽퍽. 깊게 감정이입하신 선생님은 강력한 스윙으로 철저하게 응징하셨어요. 한 녀석을 처리한 선생님은 분노의 감정을 그대로 이어서 다른 녀석에게 소리쳤어요. 누구 아버지 뭐 하시노? 집에 계시는데요. 뭘 집에 있어 임마. 그냥 집에서 쉬시는데요. 예상치 못한 녀석의 대답에 선생님은 당황하셨습니다. 너가 집에 쉰다고? 뭐 먹고 사노? 엄마가 보시는데요. 그래. 상황을 본 저희들은 선생님이 너가 어머니 뭐 하시노?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깊이 감정이 입된 선생님은 엄마가 보시는데요. 그래. 부럽다. 선생님 혼내시는 것도 잊으시고 아 부럽다 진짜 부럽다 하셨고 결국 아버지가 쉬시는 그 녀석은 맞지도 않고 무사히 들어갔습니다. 자, 익명을 요구한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락실 할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전화 문자가 왜 웃어? 하긴 뭐 오락실 할아버지가 좀 재밌긴 하네요. 그죠? 할아버지가 있는 장소 자체도 좀 남다르고 전 별명이 급동의 마술사예요. 축하드립니다. 그 정도로 제 대장은 늘 예민한 상태죠. 중2 때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는데 어김없이 급동이 찾아왔고 평소 자주 가던 지하 오락실 화장실로 달려갔는데 그런데 두둥 오락실 화장실 문이 굳게 잠겨 있는 거예요. 아, 나 짜인다 진짜 어쩌지 이거? 아, 급한데? 아씨, 모르겠다 씨. 저는 과감히 굳게 닫힌 지하 오락실 문 앞에서 바지를 내렸고 그때보다 아이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막 그 녀석들이 세상을 밖으로 나오려고 하면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해 그럼. 오 하지만 과감하게 어느 때보다 시원하게 와! 와! 아! 아 좋아! 다행히 주위에 아무도 없었고 급히 나가려는 순간 웬 할아버지와 마주쳤어요. 오락실 주인 같았어요. 전 비굴하게 제가요 갑자기 급동이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할아버지께서는 저기 학생 저 휴지 좀 남았나? 아 나도 급해가 그래. 아 휴지 좀. 그렇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락실 주인이 아니었어요. 전 남은 휴지를 전부 드렸고 재빨리 나가려는데 에이씨 봐. 망 좀 봐줘. 나 똥 쌀 때까지 망 좀 봐줘. 나도 너 쌀 때 밖에서 망 봤단 말이야. 야 서로 돈을 지켜야지. 내가 들어갔는데 너 있어가지고 내가 망 봐준 거야. 너 돈을 지키지 서로. 저도 망을 받고 잠수에서 나오신 할아버지는 학생 이제 우린 한 배를 탄 거야. 그리고 나만 아는 비밀인데 하면 뜸을 들이더니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다음부턴 여기 말고 건너편 노래방을 가. 거긴 24시간 개방이야. 그날 이후로 그 오락실 근처로는 등교를 하지 않았어요. 라는 사연입니다. 진심이야 잠이 안 와.
제가 요즘 한의원에 침을 맞으러 다닙니다. 원장님 손길에 몸을 맡긴 채 침대에 누워서 침을 맞고 있는데 소란스런 소리와 함께 한 할아버지께서 들어오셨어요. 김선생! 김선생! 김선생 있어? 원장님이 썩 반가워하는 눈치가 아니었어요. 아, 예, 할아버님 또 오셨네요. 예, 접수부터 좀 한두 번 먹고 다니고 알만한 사이인데 처자가 알아서 하겠지 뭐. 예, 허리 때문에 오셨나요? 괜찮으실 텐데. 아니, 허리가 아니고 내가 요즘에 잠이 안 와서 미쳐버릴 것 같아. 병원에서 수면제도 처방받고 왔는데 그래도 잠이 안 와요. 이거 어떻게 돼? 안 되겠어? 진짜 잠이 안 와갖고 내가 미칠 것 같아요. 어디 무슨 잠을 잘 잘 수 있는 그런 침 같은 건 없나? 제발 좀 잠들고 싶어. 어? 김선생! 어? 어? 빨리 좀 봐줘. 수면제를 먹었는데도 이런다니까. 어? 김선생! 정말 엄청나게 말을 쏟아내시는 스타일이셨어요. 원장님의 표정과 말투에서도 진료하시는 게 느껴질 정도였죠.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분 침을 좀 놔드리고 있으니까 일단 침대 좀 누워계세요. 알았어, 김선생! 빨리 와줘야 돼. 어?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어. 빨리. 어? 빨리. 저는 솔직히 할아버지 때문에 원장님이 제 침에 집중 못하실까 봐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원장님은 깔끔하게 침을 다 놔주셨고 바로 옆 침대에 할아버지께 가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면제를 드셔도 잠이 안 오신다고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잠이 드셨어요. 잠깐 사이였는데 침 몇 개 놨을 뿐인데 병원에서 처방받고 왔는데도 잠이 안 와 미치겠다는 할아버지가 그새 잠이 드셨어요. 흔들어 깨워도 못 일어나셨어요. 잠깐 제가 침 맞는 그 짧은 사이에 머리를 대자마자 주무셨어요. 저는 허리에 침을 꼽고 엎드려 있었는데 미친 듯이 혼자 웃었습니다. 원장님도 혼자 웃으시며 진짜 웃겨요. 아니 환자분 옆에서 계속 웃으셨나 봐요. 그 환자분이 이분이 이제 사연 쓰신 분이 환자분 너무 웃지 마세요. 침 빠집니다. 예? 몇 번 깨워도 할아버지는 완전 숙면을 취하셨어요. 원장님은 끝내 커튼을 그냥 치고 그냥 나가버리셨습니다. 제가 다니던 남자 중학교의 성교육 시간. 아 이게요.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는데 저희 때는 성교육이라는 시간이 없었어요. 성교육 시간이 없었던 분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저기 나이 좀 지긋하신 분들은 없어. 우리 때는 성교육이라는 게 아예 예? 맞아요. 다리 밑에서 주웠다 이런 말 어른들이 많이 했는데 선생님 성교육이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해야 돼요. 선생님께서는 이게 우리가 교육을 안 받고 살아서 약간 이상할 수도 있어요. 특이하게 정자를 의인화하셨어요. 정자를 의인화하셨대요. 수족이 되는 첫 번째 과정은 간단히 말하면 고 안에 있는 그 친구들이 정자죠. 고 안에 있는 그 친구들이 미끄럼틀을 타고 탈출해서 정글짐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들은 그때 친구 한 명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근데 걔들은 왜 탈출하고 싶어 한대요? 주위를 둘러봐 더워 죽겠는데 이 좁은 교실에 시커먼 남자놈들만 34명이 있다. 좋냐? 아니요. 그럼 이 좁은 교실에 시커먼 놈들만 3억 명이 있다고 생각해봐. 너 같으면 안 나가고 싶겠냐? 와. 하지만 걔들 중에도 정글집에 들어가는 놈은 단 한 놈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죽는 거지. 걔네들 불쌍해요. 니들도 마찬가지야. 사회 나가봐. 니들 중 한 놈이나 성공할까? 나머지는 다 조용히 찌그러져 있다가 죽는 거야. 그때 우리 반 꼴등이 어디서 본 건 있어 하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모두 3억대 1의 경쟁에서 1등을 한 우수한 놈들이잖아요. 그러자 선생님이 썩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누가 니들이 1등이래? 예, 아니에요. 원래 제일 먼저 도착한 놈은 정글집에 못 들어가. 정글집 벽이 두꺼워서 그 벽을 깨려고 연락에 대가리만 박다가 꼴까닥 가는 거야. 그럼 그 뒤에서 귀만 보고 있던 다음 놈이 다 깨어놓은 벽을 뚫고 잽싸게 들어가는 거지. 그 얍삽한 놈이 태어나게 니들이야. 이 얍삽한 놈들아. 그 당시 우린 모두 3억 중 1등으로 태어났다는 말이 유명했던 시절이라 정말 진심으로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특히 꼴등은 가장 충격을 먹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아이씨 그거라도 1등 했어야 되는데 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신청곡은 윤연석의 그것 마저. 손동현 씨가 보내셨군요. 면접을 보러 가려고 지하철에 올랐어요. 한가한 시간대나 지하철엔 5명 정도 있었는데요. 극한 안에 5명이 있었겠죠. 노역자석 근처 바닥에 신문을 깔고 양반다리를 하신 할아버지가 눈을 감고 계셨어요. 하얀 백발의 수염을 기르고 개량 한복 같은 걸 입으셨는데요.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계시더라고요. 별 신경 안 쓰고 책 보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갑자기 소리치셨어요. 삼입! 네? 삼입? 삼입이 뭐지? 하고 있는데 세 명이 타는 거예요. 삼입! 세 명이 딱 타. 설마 타는 사람을 맞춘 걸까? 아, 그건 말도 안 돼. 다음 역에서 할아버지는 다시 입을 여셨어요. 이출 이입! 아, 이출 사입! 근데 그, 정말 신기하게 두 명이 내리고 네 명이 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맞춰? 사람들이 지금처럼 우와 하자 할아버지는 뿌듯하셨는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눈 감고 양반대를 하신 할아버지에게 모두의 시선이 향했고 다음 역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점잖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예언이 신기합니까? 다들 먼저 나서기를 꺼려했는지 대답을 안 했습니다. 강원 홍천 두촌면 가리산에서 왔습니다. 다들 산에서 사는 도인이라고 믿는 눈치였어요. 난 말입니다. 보통 축지법을 쓰면서 걸어갔지만 사람들이 많을 때는 쓰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속세 구경할 겸 나왔습니다. 오입삼출! 바쁘게 타고 내리는 사람의 숫자를 눈 감고 맞추시는 할아버지는 정말 도인처럼 보였습니다. 다들 신기한 눈빛으로 쳐다보더군요. 신기하다. 하지만 전 의심이 많은 성격이라 한번 시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읽던 책을 접어서 가방에 넣고 울리지도 않은 전화를 받으며 지금 내려. 3번 출세해서 기다려.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하고는 일어서서 입구에 나와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세 명이 타려고 서 있더군요. 긴장되는데요. 그리고 고개를 돌려 할아버지의 눈을 봤는데 실눈을 뜨시는 걸 목격했습니다. 제가 시력이 상당히 좋거든요. 제가 내리고 밖에 있는 세 사람이 타면 일출 삼입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입 모양은 어느 때보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일출 삼입! 하지만 전 내리지 않았어요. 그냥 삼입이었어요. 사람들이 쑥덕거렸고 한순간에 인기를 잃어버리는 할아버지는 갑자기 눈을 부릅뜨더니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너 왜 안 내려? 예, 아직 내릴 여기 아니었어요. 그럼 조용히 해, 헷갈리니까. 할아버지는 다시 눈을 감으셨고 서둘러 다음 역에 대한 준비를 하셨어요. 사입! 이라고 외치자 할머니 세 분과 할아버지 한 분이 타셨습니다. 무척 터프하게 생긴 할아버지는 어라 저걸 누가 소리를 치는겨 지하철에서! 혼자 자리 다 차지하고 있네. 앉지도 못하게. 도인 할아버지 어깨가 움찔했지만 못 들은 척 하셨습니다. 다음 역이 가까웠습니다. 아유 비키라고 나 좀 할게요. 역시 못 들은 척 6입 3출 외치자 터프하게 생긴 할아버지가 못 참겠는지 몸싸움을 벌였고 1분 만에 제압을 당하신 도인 할아버지는 다음 역에서 내리셨습니다. 자, 이건주 씨의 사연입니다. 겨울 저녁 지하철 아니었어요. 기말고사를 끝내고 집에 가는 길이었죠. 따뜻한 지하철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하철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남녀 커플 한 쌍이 있었어요. 접착제라도 붙여놨는지 온몸이 떨어질세라 꼭 껴안고 있더군요. 이런 분들 있죠. 그때 노약자석에 앉아계시는 할아버지가 이 광경을 보시더니 크게 화를 내셨어요. 아니! 자네들은 도대체요? 이거 뭐하는 거요? 여긴 공공장소요? 어? 어르시니까 한 소리 하실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너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하철이 떨어질 줄 알고 큰 소리로 어?
아니 젊은 사람들이 그럼 어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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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안에 있는 사람이 그러려니 하다가 너무 시끄러워서 지쳐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 역에 어느 중년 남자분이 타셨어요. 손잡이를 잡고 계셨는데 지하철이 너무 소란스러운 거예요. 참다 못해 할아버지께 딴지를 걸었습니다. 아이 어르신, 아이고 너무 시끄럽습니다. 아, 진짜요. 예? 너무 시끄러운 건데 같은데요. 그 말에 할아버지의 화가 아저씨한테 옮겨졌어요. 차는 뭔지도 모르면서 왜 딴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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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년 남자도 지지 않았어요. 아니 어쨌든 공공장소에서 이거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닙니까? 아 참나 진짜. 차는 알지도 못하면서 어? 어? 목청을 높여가며 티격태격 말싸움이 벌어졌어요. 할아버지는 갑자기 자기가 진짜 화난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노약자석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이고 말이야, 저 학생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 할아버지는 중년 남성에 다가더니 백허그를 했어요. 백허그를 하면서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렇게. 어? 아 어르신 왜 이러세요? 아 왜 이래 진짜 왜 나한테? 할아버지는 자꾸 꾀하려고 하고 중년 남성은 아 왜 이래요? 아 이렇게 했다고? 어? 하면서 아까 그 커플은 벌써 내렸는데요. 할아버지는 계속 그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 중년 남성은 아 진짜 할아버지 왜 이래 진짜? 소리치자 할아버지는 억울한지 울먹거리면서 아니 아까 걔들이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서 다시 백허그를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분에 못 이겨서 셀프 허그를 하며 몸을 비틀었어요.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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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렇게 그 모습은 봄날에 휘날리는 한떨기 꽃잎 같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뇌세적인 모습에 지하철이 웃음바다가 됐어요. 재미난 사연이네요. 홍철인 씨, 조회수 27건 추천수 빵건입니다. 지난 여름 친구들이랑 대천에 있는 해수욕장으로 바캉스를 떠났어요. 바캉스. 직장 생활에 지쳐있던 저희는 휴가만을 기다리며 힘든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드디어 D-Day. 이야, 바다 냄새 예술이다. 민박집은 바다랑 가까운 데 잡자. 그래야 술 먹고 미역 따지. 그리고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녹색병을 참 많이도 비워냈습니다. 다들 자아를 안드로메다 저편에 보냈을 때 문봉이가 얘기했어요. 문봉이 참 정겨운 이름이에요. 나 요 잠깐 요 앞에 갔다 올게. 야호. 그래 갔다 와 문봉아. 갔다 와라 문봉아. 그래 갔다 와 문봉아. 하지만 얼마 안 가 우리는 낯익은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앞으로 착하게 앞으로 착하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다 조용해지고 또 며칠 살려주세요. 앞으로 자세히 살려주세요. 다시 조용해지고 마치 리듬을 타는 듯한 절묘한 타이밍이었어요. 저희는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람 쐬고 온다던 문봉이의 목소리였어요. 소리를 하는 쪽으로 가는데 그 와중에도 문봉이의 외침은 약 7초 단위로 반복됐습니다. 살려주세요. 앞으로는 열심히. 그런데 이게 웬걸.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이 문봉이를 둘러싸고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앞으로는 열심히. 살려주세요. 상황은 이랬습니다. 문봉이가 모래사장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파도가 쳐서 바닷물이 얼굴까지 올라왔을 때는 허우적거리면서 바닷물이 치면 살려주세요. 앞으로 잘생 살려주세요. 하다가 다시 바닷물이 내려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린아이처럼 고운 미소로 드르렁 잠을 자고 대박이다. 다시 얼굴이 올라오면 살려주세요. 난 앞으로 잘생 살려주세요. 수십 번을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구경하는 사람 중에는 누가 핸드폰으로 찍고 있었는데 어느 사이트에 안 올라왔나 모르겠네요. 저희 트위터에 좀 올려주십시오. 보고 싶습니다. 와 문봉이. 야 대박이네. 야 그걸 안 깨워 어떻게 계속 잘 수가 있지? 아 너무 재밌으니까. 저는 네.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저도 10만 원. 저도 10만 원이요. 10만 원입니다. 제 친구 진성인 어리바리합니다.
자기 이름은 안 밝혀놓고 진성이는 밝혔군요. 익명을 요구하고요. 예. 자기는. 진성이는 어리버리하면서 몇 년 전 어느 추운 겨울날 이른 시간부터 진성이라는 친구와 벌써 두 번이나 나왔네요. 진성이가요. 진성이는 어리버리하고 본인은 좀 얍삽하네요. 예. 진성이라는 친구가 단둘이 포장만 채서 소주를 간단히 먹고 나와서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급소변이 마려웠고 급소변 갑자기 방광이 꽉 차오를 때가 있어요. 그죠? 특히 그 겨울에 포장마차에서 술 먹으면 그럴 때 많죠. 그렇죠. 네. 자주 보게 되죠. 술을.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주택가라 마땅한 화장실이 보이지 않았어요. 으슥한 곳을 찾다가 1층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빌라를 발견했습니다. 시원하게 볼일을 보고 있는데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계단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고 저는 당황해서 얼른 끊고 후다닥 도망쳤습니다. 어우 끊기는데 이게 되나? 어우 재능이 있는데요. 스타킹에 나가보시죠. 네. 급소변을 끊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네. 진성이는 미처 스타킹에서 어떻게 보여주나. 진성이는 미처 도망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내려오시더니 누구니? 모셨습니다. 허리버리한 진성이는 마땅히 할 말이 없어서 저 진성이에요. 누구니? 진성인데요. 근데 그 아주머니께서 대답한 말이 정말 이건 완전히 아 네가 진성이구나. 왔으면 얼른 들어와야지. 여기서 뭐하고 있었어? 춥지? 얼른 들어가자. 이게 뭔 상황입니까? 아는 분이 진성이가 있나 보죠. 하시는 거예요. 얼떨떨한 진성이는 아주머니를 따라 집안으로 들어갔어. 왜 들어가? 어, 이게 뭐야. 저는 황당했습니다. 갑자기 친구가 아주머니를 따라 들어가니까요. 노상방뇨를 걸리지 않기 위해 대충 얼버무린 게 큰일이 돼버리고 만 것이에요. 집으로 들어간 진성이와 아주머니. 아유 찾기 어렵다고 하더니 어떻게 잘 찾아왔네. 미란이가 너 길에 메고 있을까봐 찾으러 나갔는데 아유 전화해야겠다. 여보세요? 미란아 진성이 잘 찾아왔다. 추우니까 너도 얼른 들어와. 그리고 진성이를 위해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휘황찬란한 고기 반찬을 내오셨습니다. 그걸 또 받아먹은 거야? 변변치 못한 안주에 술을 먹었던 진성이는 고기 반찬에 코가 벌벌 부르르다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포만감을 느낀 진성이는 아주머니께 고마움을 느꼈고 뭔가 보답을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음식 만드느라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제가 안마해드릴게요. 뭐야? 정성껏 안마를 해드리고 아주머니 설거지 하시는 걸 같이 도와드렸습니다. 참. 미란이 오기 전에 나가야지. 밖에서 저는 안절부절 못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밖에서. 진성이가 나오지 않자 걱정돼서 전화를 했습니다. 야!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어 몰라. 갑자기 데리고 들어가시더니 몰라. 밥 주고 친절하게 대해주시는데 뭐? 아 왜? 몰라. 미란이라는 애가 딸인 것 같은데 당연히 모르지. 내가 남자친구인 줄 아시나 봐. 뭐? 야 그럼 미란이라는 애는 어딨고? 데리러 밖으로 나갔다는데 너 그러다 큰일 나. 빨리 마무리 짓고 나와 엄마. 알았어. 무슨 시티콥이야 뭐야 이게. 불안한 마음으로 앞에서 기다리는데 잠시 후 진성이가 나왔고 미란이로 추정되는 여자애가 들어갔어요. 아 다행이다. 야 너 아무리 어리버리해도 그렇지. 야 나중에 아줌마가 신고하다면 어쩌냐. 안 그러실 거야. 아줌마가 진짜 행복한 표정 지으시면서 이런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셨거든. 며칠 뒤 저 혼자 그 빌라 근처를 지나가는데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이런 벽보가 붙어 있었습니다. 주차장에서 노상방뇨한 또 다른 진성아. 효심지극한 너의 모습에 꼭 미란이의 남자친구가 되었으면 하는구나. 오? 이 글을 보면 꼭 밑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해라. 010-땡드레댕땡땡드레댕 미란이 엄마가. 야 대박. 야 뭐 이런 경우가 있냐? 그러니까 너무 착하니까 마음에 들었나 봐. 막 남마해드리고. 얼굴도 그렇게 못생기진 않았나 봐요. 저희가 다녀간 뒤로 미란 씨의 진짜 남자 친구가 왔는데 아주머니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봐요. 진성이한테 바로 얘기해줬는데 오랜 생각 끝에 진성이는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미란이 얼굴을 확인했거든요.
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냥 그때 얻어먹은 걸로 말아야 될 것 같아. 못 믿으시겠지만 실화입니다. 야, 야 정말 이게 실화라면 진짜 웃긴 대박이다, 얘기네요. 이거. 희한한 일. 와, 저는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10만 원이요? 저도요. 네. 고구마 택배. 양한주 씨입니다. 몇 달 전 인터넷에서 고구마를 주문했습니다. 이른 시간인데도 고구마 가격이 많이 저렴해서 바로 질렀어요. 그런데 2주일이 지나도 택배가 오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다 못해 판매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께서 전화를 받으셨어요. 여보세요. 네, 저 고구마 주문한 사람인데요. 고구마 왜 이렇게 안 옵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 왜 왜요? 아직 안 팠어. 아직 파지도 않았대. 아 여물어야 뭘 팔지 사람아. 어 기다려. 때가 되면 파갖고 보내줄 테니까 기다려. 황당했지만 이왕 기다린 거 기다리고 했습니다. 한 달 뒤에 택배가 도착했어요. 그런데 택배에 고구마는 없고 편지 한 장과 웬 돼지고기만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편지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거기에 말이요 멧돼지가 내려와갖고 고구마를 다 파먹었어. 내가 이런 걸 2주일 갔다가 추격해갖고 잡았는데 고구마를 없으니까 대신 이걸 보내는 거요. 내가 고기를 보고 많이 놀랬을 줄 아네. 하지만 고기는 그냥 고기가 아니오. 자네가 주문한 피 같은 고구마를 파먹어 치운 놈이란 멧돼지 고기요 이놈이. 고구마 먹던 놈이니까 그냥 고구마라니 생각하면서 먹길 바라네. 마지막 줄이 악권이었습니다. 구매 확정해주게. 저는 판매 상품 고구마 돼지를 멧돼지 고기로 구매 확정했습니다. 저 10만 원이요. 제목 이런 제 얘길. 김쌤은 중학교 음악쌤입니다. 어느 날 김쌤은 수업 중에 장트럭을 타고 찾아오는 바람에 수업 시간 5분을 남기고 학생들에게 다급히 말했습니다.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부르고 수업 끝내라. 얼른 교실에 나선 김쌤은 너무 급해서 교직원 화장실을 못 가고 가까운 학생 화장실로 갔어요. 그런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오늘 똥이 예민하지? 그런데 하필이면 남자 화장실이 수리 중이었어요. 갈등 끝에 여자 화장실로 달려들어갔죠. 이분 굉장히 성격이 세심하고 디테일한 분인데 여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써주셨어요. 똥 사운드 자체 변조. 보통 우리 같으면 이런 경우에 폭풍설사이기 때문에 뿌다빠빠따따 뭐 이따 주라는데 이분 자체 변조를 이렇게 써달라고 했어요. 샤랄랄랄랄랄라 샤랄랄랄랄랄라 휴. 무사히 일을 마치고 마무리하는데 쉬는 시간 종소리와 함께 여학생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다음 김쌤은 구석칸에 숨을 죽인 채 앉아있는데 갑자기 한 여학생이 김쌤칸의 문을 발로 차며 야! 잔수이 너 안에 들어있는 거 다 알아. 야 정찬순 어쭈 지금 없는 척하냐? 태순이가 너 봤댔어. 꽝꽝꽝 발로 차면서 야 정찬순! 김쌤은 하던 척 놀랐어요. 그러나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너 돈 빌려가라고 자꾸 다 피할래 나? 좋게 말할 때 빨랑 만 원 갚어. 너 하나 안 갚으니 바가지로 물 뿌린다 내가 진짜.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지 어? 끼집애. 진짜 머리에 물이 한두 방울 떨어지고 있었어요. 좋아. 너 내가 다섯 센다. 하나 둘 셋. 김쌤은 눈물을 머금고 지갑에서 만 원짜리를 꺼내서 아내도 쑥 내밀었어요. 그렇지 진작에 줄 것이지. 똥 잘 싸? 여학생은 번개같이 만원짜리를 낚아채어 사라져버렸어요. 울면서 바지를 올리고 있는데 방금 그 여학생이 다시 들어오더니 아까와 전혀 다른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저기 아내 누구니? 왜 말을 안 했어? 난 찬수인 줄 알았잖아. 나가다 밖에서 찬수인을 만났어. 당연히 만원을 돌릴 줄 알고 밑으로 손을 다시 쑥 내밀었는데 아내 누군지 모르지만 만원은 3반 정찬순한테 받아. 그럼 나 갈게. 질똥. 여학생은 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채권을 넘기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하지만 김쌤은 찬순이한테 만 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이후 김쌤은 수업 시간에 3반의 정찬순을 볼 때마다 자꾸 만 원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신청곡은 부활의 생각이나. 익명으로 보내셨네요. 소심한 20대 여자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자,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요. 그 친구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매일 저를 교회에 다니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전 한결같이 거절했고 그런 절 꼬실 마지막 카드처럼 말했습니다. 예배 시간이 끝나면 과자도 줘. 친구를 믿고 그 주 일요일 교회를 한번 가기로 했습니다. 진심 과자 때문이 아니었어요. 일요일 아침 8시 앞에서 누가 막 얘기를 하는데 너무 졸렸어요. 한잠 잘 자고 눈을 떠보니 눈앞에 나무로 된 상자가 보이더군요. 사람들은 그 상자 안에 손을 넣었다 빼고 있었어요. 헌금 내는 시간 같죠? 네. 네. 과자인 줄 알았나 보다. 상자 입구는 천으로 가려져 있어서 그게 뭔지 전 알 수가 없었죠. 이윽고 그 상자가 제 앞으로 왔어요. 조심히 상자 안을 들여다보니 그건 돈이었어요. 순간 하늘에서 빛이 내려온 듯한 착각과 함께 절 전도하던 친구의 말이 울려 퍼졌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는 불우한 이웃을 돕고 있어. 저는 그때부터 새로운 고민에 빠졌어요. 용돈이 넉넉지는 못하나 집이 불우하진 않은데 얼마를 꺼내가야 합당할까. 저는 저보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 500원 하나를 골라 집었고 그걸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동생과 제 배를 채웠어요. 어린 제 눈에 교회는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나눔을 몸소 실천하다니 교회 가는 게 더 좋아졌죠. 그렇게 5주째 일요일 되는 그냥 5주째 계속 여느 때처럼 상자가 제 앞으로 왔고 전 당당히 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앞불싸 이번에는 500원짜리가 없는 거예요. 휘적거려서 찾을까 했는데 기다리는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아무거나 집히는 걸 꺼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10,000원짜린 거예요. 전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제가 너무 큰 금액을 가져와 뒷사람에게 갈 게 없을까 봐요. 그날 내내 고민하던 전 친구에게 물어보고 적당한 금액을 거슬러서 돌려주기로 결정했어요. 넌 보통 얼마 정도를 꺼내니? 뭘? 뭔 얘기야? 뭘? 왜 교회에서 돈 나눠주는 상자 있잖아. 저번에 좀 많이 꺼낸 것 같아서 계속 마음에 걸려서. 돈 나눠주는 상자? 친구의 얼굴이 점차 사색이 되더니 제게 말했어요. 너 설마 그 헌금하면서 돈 꺼냈니?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전 모금함에서 돈을 훔친 도둑녀였던 거예요. 친구에게 10,000원짜리를 건네며 대신 돌려주라고 얘기하곤 다신 그 근처에 발길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도 차마 오라고 하지 못하더군요. 전 그 뒤를 이사를 했고 그 동네 교회로 가서 2,000원의 양심의 이자까지 쳐서 3,000원 모금했어요. 신청곡은 컬투의 몰랐었어 헐 유유. 갓 군대를 전역하고 학교 복학 시기를 맞추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한 케이블 방송사에서 텔레마케터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한 4개월 정도 했을 때 랜덤으로 걸려온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네, 땡땡 케이블 방송 상담원 박영식입니다. 이 사람 희한한 사람은 익명을 요구하고 자기 이름을 나중에 대사해 놓았네. 진짜 그러네. 익명을 요구하고 상담원 박영식입니다. 이게 뭔 짓거리입니까? 박영식 씨. 연세가 느껴지는 할아버지였어요.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내가 영화 구입을 해서 봤는데 약해. 예? 저는 전화 상태가 안 좋아서 다시 물었어요. 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약해. 약하다고. 아직 뭐가 약하다는 건지 할아버지는 목소리 틀을 높였어요. 야한 영화인데 말이지 적나라하게 다 안 나와. 약해. 그렇습니다. 디지털 방송의 성인 콘텐츠가 약하다는 말씀이었어요. 전 친절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고객님, 더 강한 걸 보시려면 인터넷에서 야동을 다운받으셔야 합니다. 너무 친절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야, 익명을 요구할 만했네요, 박영식 씨. 할아버지께서는 잠시 말이 없으시더니. 알았어. 손자한테 부탁해겠구먼. 또 전화가 끊겼어요. 한 시간 뒤 이번엔 중후한 목소리 다른 아저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네, 땡땡 케이블 방송 상담원 박영식입니다. 또 써놨어. 어이, 상당가 양반. 갑자기 그 디지털 방송 요금이 저번 달 요금보다 많이 나왔어. 좀 알아봐 줄 수 있겠나? 네, 고객님. 지금 조회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디지털 방송을 시청하려면 하면서 VOD 영화를 구매해서 금액이 올라갔더라고요. 네, 고객님. 지금까지 유료 결제로 보신 영화 수가 많습니다. 그래. 제목을 좀 천천히 불러보게나. 다 받아 적어보겠네.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저는 컴퓨터에 모니터에 나와 있는 제목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언맨 2, 파워레인저, 엔진포스. 그러다 갑자기 제목이 이상해지는 거였어요. 브레이브 히프. 브레이브 히프. 브레이브 하트 있지 않습니까? 브레이브 히프의 야동 버전인가요? 용감한 엉덩이. 브레이브 히프. 용감한 엉덩이네요. 글래머에이터. 글라디에이터의 네. 글래머에이터. 해리포터와 아직 까만 여제수.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여제수죠.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선영아 CF를 시리즈별로 패러디한 게 있더군요. 선영아 사랑해. 아, 선영아 사랑해. 네. 선영아 샤워해. 선영아 목욕해. 선영아 등 밀어. 방송용으로 순화해서 올립니다. 고객님, 처음엔 아동용 위주의 VOD를 구입해서 보셨다가 그로부터는 성영화를 위주로 보셨습니다. 그래? 그 이상한 부분이 있군. 고객님은 잠시 저보고 기다리라고 한 뒤 수화기를 내려놓고 격한 목소리로 옆에 있는 아들에게 외치더군요. 야, 임마! 브레이브 히프! 글래머 에이터! 해리포터와 아직 까만 여제수! 다 네가 본 거지?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아셨어? 난 선영이 시리즈만 봤다, 임마! 네, 선영이 시리즈만 봤던 아저씨는 다른 걸 볼 일이 없었던 거예요. 가끔 이런 종류의 문의 전화를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중 두 가지가 제일 기억에 남네요 하셨네. 할아버지와. 김진희 씨의 사연입니다. 우리 딸이 3살 되던 해 일이에요. 우리 애가 갑자기 언어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폭발할 때 있죠. 신랑이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평소처럼 안기질 않고 아빠를 위아래로 막 훑어보더니 3살짜리가 아빠 아무것도 안 사오고 싶었어요? 어머. 매 눈으로 아빠를 쳐다보고는 방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애가 말하는 걸 듣고 우리 부부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웃었습니다. 또 어느 날이었어요. TV 화면에 니쿤이 활짝 웃는 모습이 클로즈업 되자 우리 딸이 반달 눈이 돼서 하는 말, 오빠 예쁘다. 아, 게임을 해주고 싶어. 몸을 베베 꼬며 눈에서 하트를 뿅뿅 날리고 TV에서 눈을 못 떼는 겁니다. 우리 신랑은 샘이 났는지 딸한테 뽀뽀해달라고 얼굴을 들이댔는데요. 딸애가 갖고 있던 장난감 수저를 신랑 입에다 쑤셔 넣으면서 애기가 에이 이거네 먹어! 3살짜리가 근데 이 일은 약과였어요. 제가 컴퓨터 바탕화면에 정찬호씨 해바라기 꽂고 있는 사진을 깔아놨는데요. 아니 사진 많은데 그걸 왜 꼽아놨습니까? 네. 그런 걸. 네? 우리 딸이 갑자기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모니터에다 대고 더러워. 그리고 모니터를 막 때렸어요. 아, 오늘 더러워졌네. 곧 딸아이의 생일이 다가옵니다. 지금처럼 언어가 폭발해서 엄마 아빠를 당황시켜도 좋으니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와. 더러워. 김민수 씨의 사연을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말년병장 시절 제가 있던 막사 앞에는 부대 공동 분리수거장이 있어서 저희 부대가 늘 담당했어요. 재활용 쓰레기도 많았지만 그중 일반 쓰레기 봉투만 수십 봉지가 돼서 늘 그걸 부대 밖으로 갖다 버리는 게 일이었습니다. 또 분리수거할 때는 혹시나 문 열린 사이에 탈영하거나 사고라도 날까 봐 총책임자인 중대장님께서 직접 감독하셨기 때문에 긴장된 분위기 속에 분리수거가 진행됐죠. 하나둘 쓰레기 봉투를 들고 부대 밖으로 걸어가는데 때마침 중대장님이 앞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뭐라고? 이제 곧 대대장님이 이쪽으로 오신다고? 하시더니 곧 우리에게 쓰레기 치우는데 대대장님이 대면하면 좋을 거 없으니까 지금 즉각 작업을 중단한다. 다들 잠깐 중단해.
그런데 재활용 쓰레기를 분류하던 대원들은 멈췄는데 일반 쓰레기 봉투를 버리러 저만치 걸어간 대원들은 그 소리를 못 들은 겁니다. 돌아오라고 다시 명령했지만 못 듣고 계속 걸어나가자 중대장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야! 일반 쓰레기들 일로 와! 일반 쓰레기들 돌아와! 이 쓰레기들아! 왠지 욕같은 명령을 준 대원들은 일반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침침하게 돌아왔고 중대장님도 말하고서 혼자 빵 터지고 일반 쓰레기 들어! 한참 빵 터져가지고 웃으셨어요. 전역한 지금도 일반 쓰레기 봉투만 보면 그때 생각이 나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아, 사랑한다 말해줘요.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은진 씨 사연입니다. 경상도에 살던 저는 전라도에 있는 국악고등학교에서 기숙생활을 했어요. 어느 날 야자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온 8명의 여인네들은 야식을 시켜 먹기로 했죠. 그때 한 친구가 아, 야 있냐? 우리 그 시기 집에다 전화해가지고 야 사랑한다 말 듣게 하자. 그시 뭔디 그게? 아, 그게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사랑하다 소리를 먼저 듣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라고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린 사람이 치킨 쏘는 거요. 아이들은 좋다며 코를 외쳤지만 전 왠지 하기 싫었어요. 평소에도 전화하면 할 말만 하고 또 끊어버리는 경상도 집안. 제가 질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저만 예외일 순 없었죠. 7명의 친구들이 끝나고 제 차례가 됐어요. 아빠는 평소 너무 똑똑하시니 승산있어 보이는 엄마께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엄마. 엄마 밥부터 끊어라. 사랑이고 뭐고 말도 못 붙여보고 전화가 끊겨버렸어요. 전 어이가 없음과 동시에 서운했지만 일단 살아야 했기에 야! 엄마 바쁘시다잖아. 아빠한테 한 번만 더 해볼게. 알았지? 응?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빠께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아빠 바쁘나? 와 말해라. 아빠 내 사랑하지? 마라카노 빨리 끊어라. 아빠 바쁘다. 전 아까처럼 기회를 허무하게 날릴 수는 없다는 생각에 다급하게 사랑한다 해줘. 그럼 그렇게 사랑하지. 아빠 바쁘다 안 끊어. 아, 웬만하면 그냥 사랑한다 해주지. 진짜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사랑한다 하면 그렇게 사랑하냐고. 아빠 똥 싸자. 뚜뚜뚜뚜뚜. 이날 전 치킨을 쏘고 개털이 되었답니다. 김석희 씨인데요. 개인 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백수가 되니 가족들 눈치가 보였어요. 가족들의 한숨 소리가 들릴 때마다 마음이 철렁대고 집이 불편해 아침마다 산이나 독서실로 대피를 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조 영화나 볼까 하는 마음으로 극장에 가서 멜로 영화 티켓을 끊었어요. 들어가니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저는 진짜 슬픈 영화라고 했기에 대성통곡할 심정으로 휴지를 준비하며 영화가 시작하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긴 광고가 이어질 무렵 웬 커플 남녀가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누가 봐도 불륜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를 보며 화들짝 놀라더군요. 지레 겁먹은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제 뒤에 앉았어요. 불편했어요. 제 뒤통수에 대고 너만 없었으면 하는 것 같았어요. 뒤통수가 간지럽다 못해 쑤실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잠시 저를 부르더니 얘기 좀 하자고 하는 거예요. 아주 죄송한데요. 저 오늘이 저희 결혼기념일이거든요. 정말 죄송한데 다른 영화 보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만 원을 건네는 겁니다. 순간 화가 났어요. 백수는 영화 보면 안 됩니까? 아니 둘이서 무슨 짓을 할 작정이죠? 백허그. 아니 진짜 백수는 영화 보면 안 됩니까? 둘이서 뭐 하시려고 그래요? 따질 작정으로 눈을 크게 뜨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2만 원 콜! 저도 모르게 그만 2만 원을 받아들고 나와 맛있는 거 사 먹었습니다. 자, 서동혁 씨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동네 탁구장에서 대회를 한다길래 참가했는데 아, 백발의 할아버지랑 짝이 됐어요. 순식간에 5대0으로 제가 이기자 갑자기 백발의 할아버지가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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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며 심판 아저씨를 불러서 한참 얘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심판이 학생, 할아버님이 공이 너무 세서 무서우시대. 그래서 말인데 스매시 자제하고 좀 살살 쳐달라는데
대회에서 그딴 게 어딨나 싶었지만 어르신 봐드린다는 생각으로 살살 쳤죠. 근데 제가 친공이 할아버지 가슴팍을 맞췄어요. 타임! 어우 씨! 심판장만 타임! 어, 나 진짜! 할아버지는 또 심판과 얘기를 하려면 죽을 장을 쓰셨고 심판은 오더니 학생 이제부터 사람 맞추면 벌점 3점을 주기로 했어. 예, 그런 게 어딨어요. 아무리 어르신이지만 너무한 것 같았어요. 그렇게 꾹꾹 성질 차오며 경기하다가 순간적으로 참지 못해서 강한 스매싱을 날렸는데 날아간 공이 할아버지 얼굴을 스쳤어요. 타임! 이거 뭐야 이거? 심판장만! 타임! 어, 뭐야 이게? 그렇게 또다시 대화를 나누고 오더니 심판 아저씨가 저 학생 이제 얼굴을 맞추면 벌점 10점이래. 미안. 할 말이 없었어요. 한 세트가 11점인데 벌점이 10점이라뇨. 결국 빈정상한 전 대충 쳐서 승리를 양보했고 백발의 할아버지는 와 내가 이겼어. 청년도 나한테 못당해. 상품은 내 거요. 하면서 구경 오신 할머니께 반지 키스 세레머니를 날렸고 할아버지는 결국 4강에 올라가 세탁기를 받아가셨어요. 잘했네요.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